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 둘째 날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성훈, 오늘 해설 말씀에는 강우영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2016년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이 이곳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클럽부에서는 31개 팀이, 그리고 20대부에서는 7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틀째 이제 결승전 준결승까지 오늘 세 경기를 중계하는데,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이제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결승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오늘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팀 스케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 마지막 경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기량을 손색 없이, 체력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 네.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부상 당하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해주면 저는 그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선수들 또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건강한 상황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본인들의 직업을 또 찾아서 또 그렇죠? 월요일날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또 봐야 되는데, 다쳐서 오게 되면 업무도 업무지만 가족들이 과연 이 격렬한 또 스포츠를 다시 또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첫 번째 클럽부 4강 첫 번째 경기인데요. 큰아이와 3포인트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아이의 베스트5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에는 홍창읍 감독이 지휘봉을 맡고 있습니다. 23번 백상락, 7번의 박준석, 27번 김경수, 28번 이상빈,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의 베스트5입니다. 9번 원철희, 20번 박철응, 32번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아주 치열한 예선전을 겪고 올라왔었는데, 특히 경남 창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8강전에서 전북 전주 돌풍 5비를 맞이해서 경기 막판 종료까지 한 점 차의 리드를 가져왔었거든요. 또 경기 막판에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키면서 짜릿한 두 점 차리 승리를 거뒀었던 큰아이입니다. 예, 양팀 선수들이 어찌됐건 지금 이제 4강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있는 전력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양팀 선수들 중에 지금 선수 출신이 있는 팀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프로그램 XTM에서 하는 리바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3포인트에 있는 박수현 선수가 골밑에 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팀원들이 얘기했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이죠? 그렇죠? 예, 창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아무래도 나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경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피곤함이 있을 텐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틀간에 걸쳐서 양팀 선수들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변수가 아주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경기에서 작용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이제 주심의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스점에 올라가는데 크다이의 점프를 하는 선수가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쳤기 때문에 3포인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쿼터 3포인트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두 명이 더블팀을 맞고 있어요. 패스 아웃 던지지 않았고요. 돌파하면서 리바운드 크나입니다. 경기 초반 선수들 약간은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스포츠이긴 하지만 또 이제 날씨가 강원도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웜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 이제 뭐 전반전 끝날 때쯤이면 득점력이 많이 좋아질 거라 보는데, 예, 우선은 첫 득점을 9번 선수가 레이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원철이 선수의 레이업이 이은 두 점으로 강원 원주 3포인트가 두 점 앞서 나갑니다. 2대0. 측면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리바운드 크나이. 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20번 선수와 9번 원철이 선수가 키플레이 선수인데, 골밑에 박수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골밑의 공백을 외곽으로 다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크나이가 팀명은 크나이지만 상대적으로 신장은 3포인트에 비해서 조금 작거든요. 예, 이 작은 신장에도 뭐 팀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빠른 농구를 하는 팀들이 요즘에 많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큰 신장을 이용해서 세트 오펜스라든지
2대2 스크린 플레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 석공 농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3포인트의 공격 상황에서 주심의 히슬과 함께 큰아이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7번의 박준석 선수가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투입 패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파고 들면서 올라갈 때 주심의 히슬입니다. 예, 지금 32번 박세일 선수가 블락킹을 잘 해줬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바깥쪽입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벤치에서 공격 제한 시간을 외쳤는데 그거를 백보드를 맞춰서 정말 저가 선수였어도 넣기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깔끔하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7번의 김경수 선수가 초반 석점을 터뜨리면서 큰아이가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3포인트의 공격 안쪽으로 파고 들면서 A패스 이후에 바깥쪽으로 샷클락 6초 남았는데요. 예, 큰아이 7번 선수죠. 7번에 박준석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박준석 선수 첫 번째 수비자 파울. 공격권은 3포인트. 우측 코너에서 돌아가면서 올라갔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큰아이. 속공 전개합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그대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뭐 한 두세 명을 따돌리면서 예, 키가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닌데 네. 과감하게 레이업을 처리했습니다. 김경수 선수가 경기 초반 큰아이의 공격을 아주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석점에 이은 두 번째 레이업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슛은 좀 길었고 리바운드 이어서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리바운드 큰아이가 잡아냅니다. 지금 박수현 선수의 역할을 최성훈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공격 리바운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박수현 선수가 있을 때는 이제 골밑에서 메이드가 됐는데 지금 최성훈 선수는 지금 메이드가 못하고 있는데 후반전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외곽에서 석점! 하지만 이 공은 에어볼 처리되었습니다. 공격권은 3포인트. 다시 보시죠. 안쪽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블락샷. 32번의 박세일 선수였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 실패했고 다시 한번 큰아이가 속공 전개합니다. 공격 셋 수비 셋에서 그대로 올려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으로 전진 패스 이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3포인트. 예, 박철웅 선수죠. 외곽에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슬. 예, 이상준 선수가 패스를 잘 찔러줬고 박세일 선수도 커팅 플레이를 잘하면서 예,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드로 던지게 되겠습니다. 경기 1쿼터지만 저희가 1쿼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팀 선수들 그렇게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튿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피곤한 상태이고 또 어제 또 이제 클럽 최강전이기도 하지만 또 농구를 네. 하면서 또 이제 저녁 늦게까지 뭐 그렇죠? 음주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잠을 많이 못 잤을 수 있을 거예요. 박세일 선수의 자유투 2구 모두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4대5입니다.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큰아이의 공격입니다. 정면 쪽에서 스크린 받으면서 왼쪽으로 빼줬고요. 다시 한번 외곽으로 안쪽에서 샤클락 5초 남은 상황에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큰아이입니다. 지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데 누즈볼 상황에서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한 그렇죠. 번에 이제 잡았을 때 캐치를 정확하게 해야 누즈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경기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3포인트가 그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슬. 예, 엔드라인 나갔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돌파할 때 아 공이 선에 맞고 말았네요. 외곽 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큰아이. 지금은 빠르게 전개하지 않고 외곽에서 석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돼선 석점 시도를 하고 있는 큰아이인데 조금은 성공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1쿼터이고 또 이제 코트에 대한 이제 적응력이 세 군데 체육관에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첫날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종합체육관에서 경기를 많이 한 팀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원철이 선수의 레이업을 통해서 3포인트가 한 점 또 따라갑니다. 크나이의 공격 정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 슛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운이 많이 따라줬네요. 일반인 이런 아마추어 농구에서는 이런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쿼터니까 뭐 운이라고 보는데 뭐 4쿼터 끝날 때 무렵에 이런 슛이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그렇죠? 복이죠, 복. 네. 상대팀의 그런 기세도 많이 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리블 돌파 이후에 바깥쪽에서 좋은 수비 펼치고 있는 크나이입니다. 박철음. 정면에서 리바운드 따내는 크나이. 게임 클락은 20초 남았습니다. 샤클락은 예, 거의 예,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이 크나이가 이제 1쿼터 이제 마지막 이 공격을 성공을 하면서 끝나면 아무래도 2쿼터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예, 3포인트에는 팀 파울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끊었습니다. 박세희 선수의 파울이죠. 그렇죠. 3포인트의 첫 번째 팀 파울. 이런 팀 파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4초 남은 상황. 자, 한번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3포인트 과연 아로바운 상황에서 이렇게 1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9대6으로 크나이가 석점차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1쿼터 같은 경우는 양팀 선수들 아직까지 몸이 덜 풀린 것 같고 네. 석공과 뭐 미들슛 거의 뭐 웬만한 이제 레이업 슛으로 처리를 됐고 네. 아직까지는 골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전 이후에 3, 4쿼터 정도 되면은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크나이 팀에서는 27번의 김경수 선수가 초반에 3점포에 이어서 레이업 역전 연속 득점까지 총 5득점을 초반에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뭐 김경수 선수 크나이에서는 활약을 해줬고 3포인트 네. 원철이 그리고 박철웅 선수가 잘 해줬고 이상준 선수가 골밑에서 이제 에이패스라든지 커팅을 해주는 선수로 잘 봐주면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선수의 석점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도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아주 좋은 모습,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경수 선수입니다. 확실히 농구가 이런 키가 신장이 좋은 선수들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을 깨버리는 김경수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김경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 대회 그 문광기 대회에서도 네. 울산 팀에 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네. 선수 같은 경우 키가 되게 작은데 중국 팀 요년 성화호 할 때 그렇죠. 무려 3점 슛을 한 두 개 정도인데 그게 4쿼터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는 4쿼터를 3점 슛을 무려 4개 그래서 한 20점 이상을 득점을 했는데 속공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 빠르게 그리고 슛 감각으로 3포인트를 이길 수 있을지 김경수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쿼터 이제 크나이의 계속되는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인바운드 패스 외곽쪽으로 빼줬고요.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드리블 돌파 이후에 뒤쪽으로 빼줬고요. 미들레인지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빠르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때 취심의 히슬. 지금이 뭐 32번 선수죠. 박세일 선수가 지금 골밑에서 파울이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네. 예전하고 이제 레프리들이 틀려진 게 심판이 네. 예전 같으면 파울을 불렸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인데 네. 파울은 이제 조금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만약에 이제 슛을 하는데 많이 저항이 되면 파울을 부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파울 안 불린다고 하면은 이게 선수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올라가야 파울이 불려집니다. 확실히 이런 성향의 변화가 선수들의 그런 어떤 득점이 많이 나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외곽 왼쪽으로 코너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에이패스 득점 인정 반칙. 지금도 박세일과 이상준과 박세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골밑에 높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상준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로 연결이 되네요. 이상준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또 득점 인정 반칙을 성공해내면서 석점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았거든요. 움직임이 추가 다이어트 실패했고 리바운드 따내는 이상준입니다. 공격 시간을
천천히 보내고 있는 3포인트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졌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안쪽으로 컵. 이상준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지금 커팅호는 예, 자기 편들을 상당히 잘 봐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2쿼터 들어서는 3포인트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승근 선수가 코트 위에 조금 부상으로 넘어져 있는데 지금 발목 쪽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데 느린 걸 보면 어떻게 다쳤는지 알겠는데 지금 부딪힘이 커팅하는 선수랑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박세일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블락킹하고 나서 착지 동작에서 블락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트편 선수 28번 선수의 가트편 선수 발을 밟으면서 착지 동작에서 조금 발목이 접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블락킹 뜨고 나서가 자기 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상대편 그리고 아니면 같은 편끼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안승근 선수가 또 큰아이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으로 조금 경기에 뛰지 못한다면 큰아이에게는 아주 큰 변수를 작용을 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지금 뭐 양팀 선수들 한 명 한 명 중요할 때고 왜냐면은 경기가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체력적인 뭐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가 없으면 무리해서라도 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체력 안배도 해줘야 됩니다. 과연 큰아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승근 선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선수 할 때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혼자 착지하는 동작에서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뭐 혼자 돌아간 게 다행인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또 테이핑을 한 거 보니까 원래 또 발목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발목하고 무릎이거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출전보다는 우선 치료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그 지금 뭐 아이들 경기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성인 경기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손가락하고 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다쳤을 때 바로 이제 아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침 응급처치를 네, 응급처치를 네. 빨리 해야 그래도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응급처치를 잘 해야 됩니다. 안승근 대신 3번의 최혜성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고 있는 큰아이입니다. 골밑에서는 지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박세일과 이상준 선수가 그 박수현 선수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 이상준 선수가 리바운드 했을 때 박세일 선수 커팅 플레이를 지금까지 두 번을 했는데 네. 둘이 컴비네이션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2구 실패하면서 자유투 기회를 놓치고 있는 3포인트입니다. 공격권은 큰아이에게. 확실히 이 안승근 선수가 교체 아웃된 것이 큰아이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또 최혜성 선수가 선수 출신의 또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베스트 5에서는 조금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외곽으로 내주고 석점 들어갑니다. 예, 역시 김경수죠. 네, 큰아이에는 김경수 선수가 있었네요. 그날에서 김경수 선수가 석공이라든지 외곽에서 돋보이고 있고 지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금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3포인트도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네, 3포인트는 원처리 박철음 선수가 풀어줘야 되고 골밑에서는 이상준 선수, 박세희 선수가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외곽에서 원처리해서 자신있게 지금처럼 던져야 됩니다. 지금 양팀 간에 석점에 한 번씩 한 차례씩 나왔거든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주심의 히슬. 예, 지금은 23번 백상락 선수가 너무 드리블을 감아서 했다 해서 캐린더 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7번 김경수의 석점이 들어갔고요. 바로 이어서 3포인트의 9번 원철이가 석점으로 맞대응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팁인 바로 두 점 올려놓는 3포인트. 예, 11번의 김용희 선수죠. 확실히 이런 공격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점수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는 확실히 3포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어요. 이때 볼 경합 상황에서 주심의 히슬입니다.
아, 경기 초반 계속해서 선수들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23번 선수죠. 네. 백상락 선수가 스크린하면서 움직였다는 심판의 지적이고, 한번 느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석점 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예, 김용기 선수의 티빈이고요. 계속되는 3포인트의 공격입니다. 정면에서 외곽 쪽으로 다시 탑으로 우중간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안쪽 투입됐고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던졌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확실히 골밑에서 이상준과 박세일이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외곽 선수들이 편하게 슛을 쏠 수 있거든요. 가로채기 성공하는 최혜성입니다. 큰아이가 밀고 들어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아웃넘버인데요. 왼쪽으로 내주면서 리버스 레이업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상준 선수가 파울까지 예, 얻어내면서 프리드로 던지겠고요.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김경수 선수가 석공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골밑에 분명히 두 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레이업보다는 미들슛을 던졌으면 더 하는 바람입니다. 33번 이상준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골밑에서는 확실하게 박세일과 이상준이 높이를 우위를 갖고 있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 김경수가 외곽에서 지금 거의 고군분투 하는데 그렇죠? 나머지 네.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외곽이 터져주는 것을 좀 뒷받침할 선수들이 필요해 보이는 큰아이입니다. 2구째 성공하면서 2점차, 석점차 앞서 나가는 3포인트. 외곽에서 최혜성이 탑 쪽으로 다시 한번 우중간 오른쪽 코너를 봤는데요.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이때 주심의 휘슬. 네, 지금 김용희 선수가 수비는 잘해줬는데 스틸하는 동작에서 네, 손을 쳤다는 심판의 휘슬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박준석 선수가 앞쪽에서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손을 쳤다는 판정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시도할 때 다시 한번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예. 지금은 사이드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설명이고요. 지금 큰아이가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에 연속 두 번에서 오펜스 파울과 사이드라인을 밟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큰아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포스터 왼쪽으로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박철음이죠. 다시 한번 안쪽으로. 아하, 이때 바이올레이션. 지금은 김용희 선수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밑에 그렇죠? 골 밑에 있는 선수가 더 좋은 찬스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워낙 오래 있었어요. 3초 룰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다시 큰아이에게로. 2쿼터 1분 30여초 남았습니다. 점수는 15-12. 지금 보시다시피 공잡은 사람 외에는 볼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많이 다 서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혈전의 혈전 좋은 막상막하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네. 소진되어 있는 게 큰아이입니다. 큰아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27번 김경수 선수의 외곽포에만 조금 의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선수들 조금 더 뛰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김경수 선수가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큰아이가 두 점차로 따라붙는 2쿼터. 큰아이에서 28번에 이상빈 선수가 나가고 23번에 백상락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2구까지 성공하면서 15-14 한 점 차입니다. 3포인트가 오른쪽으로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공 받아서 미들 레인지 슛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원철이 선수가 외곽에서 자신있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상준 선수가 그 역할에서 어시스트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의 어도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전반전이거든요. 아, 김용희 선수가 스틸이 손이 상당히 빠르네요. 가로채기 성공했고 아웃넘버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3포인트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예, 9점 성공. 66번 최성호 선수가 예, 세컨에서 달려오는데 레이업을 깔끔하게 처리해줬습니다. 최성호 선수의 아주 높은 점프에 이은 깔끔한 슈팅 마무리였습니다. 센터 선수들이 이제 석공시에 이렇게 뛰어주면 좋은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미들 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크나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야투 성공률은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번 김경순 선수 외에는 지금 아무튼 득점이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다른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게임 클락은 5초 남았고요. 외곽에서 중앙 쪽으로 안쪽 투입됐지만 2초, 1초 던졌습니다만 이렇게 2쿼터 끝납니다. 19대 16, 3포인트가 석점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칩니다. 예, 우선 크나이 선수들은 뭐 네. 김경수 그리고 이제 안승근 선수가 조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김경수 선수가 석공이라든지 외곽이 빠르기 때문에 네. 석공으로 전개 시에는 뒤에 이제 세컨으로 오는 팀들이 슛 찬스를 날 수 있는데 뒤에 없다 보니까 김경수가 무리한 석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쓰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골 밑에 박세희가 이상준이 잘 버텨주고 이상준 선수가 원철이라든지 박철원 선수를 잘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를 해주면서 19점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상준과 박세일이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박철이 그 다음에 김용이 박철원까지 외곽슛을 과감히 던질 필요는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쪽에서 공격 리바운드에서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였던 3포인트고 크나이 역시 야투 외곽에서 김경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선수들이 조금 분전해줘야 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고 3쿼터와 4쿼터 양팀 선수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3, 4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팁인 바로 2점 올려놓는 3포인트. 예, 16번의 김용희 선수죠. 예, 석공 시에 이렇게 띄워주면 좋은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미들레인 슛 들어갔습니다. 크나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야투 성공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3포인트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예, 2점 성공. 66번 최성호 선수가 예, 경남 창원 크나이와 강원 원주 3포인트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3쿼터 시작됐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으로 시작됐고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2점 올려놓는 3포인트. 예, 최성호 선수가 1대1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면서 21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2쿼터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말씀하는 와중에 박준 선수가 2점 올리면서 21대 18입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과는 다르게 양팀 선수들 조금 0점을 맞춰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1, 2쿼터에 이제 몸이 풀렸거든요. 3, 4쿼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스코어를 올릴 겁니다. 3포인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선언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박철원 선수가 확실히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네. 여유가 있으면서 어시스트라든지 자기 공격까지 보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어떤 파울 상황에서의 슛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도 선수의 그런 어떤 요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령도 요령이지만 네. 이 경기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오거든요. 저도 뭐 선수 출신이지만 이제 선수 출신이어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성향이라든지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 여유가 없어서 이 패스라든지 이 슛 쏠 때 미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포인트 박철웅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실패하면서 공격권은 크나이가 가져갑니다. 최성 선수가 왼쪽으로 내줬고요. 김경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패스 아웃. 프리드 라인 쪽에서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 페이크 모션 이후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3포인트 리바운드 빠르게 외곽 쪽으로 오른쪽 내줬고요. 다시 한번 정면에서 확실히 경기 운영을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외곽에서 석점 던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3포인트.
아, 선수들의 이런 패스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이어서 2점 올려놓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3쿼터의 첫 득점이 자신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전 틀리게 리바운드, 세컨드 리바운드 자신이 처리해버리네요. 아, 최성호 선수가 정말 전반 막판과 그리고 3쿼터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첫 골을 자신있게 너무 열어줬어요, 큰아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최성호 선수한테 너무 주다 보니까 경기력에 있어서 지금 최성호 선수는 지금 업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그대로 두 점을 올려놓았던 최성호 선수고요. 큰아이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3포인트의 공격 기회입니다. 머리 위로 패스 올려준 것을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스크린 받았고 탑 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이상준 선수가 백보드 슛을 잘 이용해서 처리를 해줬고 큰아이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3포인트과 큰아이의 공격을 보면 큰아이는 딱 한두 명만 움직이고 거의 서 있어요. 네. 하지만 3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경기 코트를 넓게 쓰면서 찬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확실히 3포인트가 선수들을 이용하면서 스크린 플레이 이은 또 야투 성공까지 굉장히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포인트네요. 지금 느린하면 보시면은 슛을 쏠 때 다른 그렇죠? 친구들이 네. 뭐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 있다든지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슛 찬스가 많이 안 나고 있는 게 큰아이입니다. 확실히 양 팀의 그런 공격 루트를 바라보면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투 개인의 그런 개인기에 의존을 한다면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패스 주고 커팅이라든지 네. 스크린 플레이를 해서 이제 찬스를 만들면 큰아이는 이제 김경수 선수 그리고 이제 공을 잡은 선수 외에는 네. 이제 패스 줄 공간이 움직이면 찬스가 많이 나는데 서 있다 보니까 다섯 명의 선수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은 큰아이 선수들입니다. 현재 이 3쿼터 4분 30여 초 남은 상황에서 25대 18, 7점 차 3포인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큰아이 공격입니다. 정면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큰아이. 아, 지금은 아웃 오브 바운드. 지금도 이제 패스 두 번에 이어서 공격을 하는 큰아이인데 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를 보자면은 한두 번에 해서는 찬스가 잘 안 나요. 지금 이제 3포인트 공격을 보시면 네. 보통 두 번 패스, 세 번 패스 한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공을 한두 번씩 만져보고 나서 움직임을 하는 게 팀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좋습니다. 그대로 미들레인지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큰아이에게.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3포인트는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골고루 공을 만지면서 마무리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큰아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걸 한번 보면서 시청자 분들도 네.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박준석이 드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채기 시도했지만 공격권은 계속해서 큰아이입니다. 확실히 큰아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끄는 시간이 좀 길어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3포인트 같은 경우는 패스에 의한 찬스를 많이 만든다면 큰아이 같은 경우는 드리블에 의해서 찬스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드리블보다는 패스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포인트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리바운드에 의한 3포인트의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포인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기다리면서 조금은 성급한 공격은 지양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곽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드리블을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선수의 움직임 보면서 패스에 의한 커팅, 커팅에 의한 남의 공간, 그 어시스트를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큰아이 공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드리블을 한다든지 네. 스크린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1대1을 거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양 팀의 공격 성향이 10점 차 3포인트가 앞서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 불렸고요. 이곳에서도 3포인트가 선수들 간의 패스로 이은 공간이 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희 선수가 오픈 찬스에서 석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큰아이의 자유투 공격 9번의 안승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승근 선수가 아까 전에 1쿼터 쯤이었나요? 네. 예, 발목이 안 좋았는데 다시 네, 투입이 되었네요. 예, 다시 들어와서 뛴다니까 다행이네요. 자유투 2구까지 성공하면서 큰아이가 8점 차 따라갑니다.
3포인트의 공격 하프라인 넘었고요. 오른쪽 김용희에게, 김용희가 원철이에게 안쪽 투입됐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속임 동작 이후에 미들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이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3포인트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찬스를 이제 드라이빙 한다든지 움직임, 네, 커팅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쉬운 찬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안쪽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고 3포인트의 공격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이쪽에서도 네, 이상준 선수에게 패스를 했었고 이상준 선수가 스텝백 이후에 뱅크슛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이고요. 이번에 원철이 안쪽 이상준에게 외곽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3포인트. 확실히 이런 쉬운 리바운드도 조금 큰아이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샤클락 5초 남았고 4초 3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이의 역습 상황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지금은 기다리고 있던 큰아이 선수들이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조금 동료 선수들을 기다려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도 이제 앞에 이제 3포인트 선수들이 3명이 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다리면서 찬스를 커팅이라든지 아니면 미들레인에서 쏘는 게 제일 좋았는데 무리하게 이제 수비를 달고 쏘면서 미스샷이 나왔죠. 3쿼터는 어느새 45초가 남아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박철원 선수가 좀 전에 또 뺏었죠. 가로채기 이후에 연속 득점 3포인트. 박철원 선수가 무리한다 싶었는데, 네, 한번 넣고 나서 또 뺏어서 또 넣었어요. 옥류수를 마시라는데요.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3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벤치 와서 내가 뛸 때 너 쉬어라 이거 아닌가요? 네, 확실히 이런 그 아마추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끼리 즐겁게 농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도 드리블 돌파 이후에 아주 잘 올려놨었고요. 예, 지금 9번에 안승근 선수가 블락킹을 피해서 넣었는데, 네, 넣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잘 효과적으로 잘 2점을 마무리해줬고 그리고 나서 또 뺏으면서 2점을 처리하면서 34대 20으로 3포인트에 앞서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수차는 16점 차 3포인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큰아이에게. 3쿼터 남은 시간은 35.8초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벽한 공격으로 한 점 한 점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아직 지금 이제 이 3쿼터 끝나고 나서 4쿼터가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 성공을 하면서 4쿼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성 선수가 볼을 뒤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팁인 들어갔습니다. 팔로우업을 성공시키고 있는 56번의 최지훈. 예, 3포인트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흘려내 보내고 있는 박철웅 선수죠. 드리블 돌파 이후에 바운드 패스했는데요. 이때 트래블링 선언입니다. 지금은 최성호 선수가 한 번에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한 번 볼이 흐르면서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게임 클락 5초 남은 상황 4초 3초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큰아이 23번 선수죠. 백상라 선수가 3점 슛을 넣으면서, 예, 3쿼터를 마무리하는데 9점 차거든요. 아, 이렇게 된다면 두 자릿수 점수차보다는 훨씬 할만해진 큰아이 선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3쿼터에 들어간 3점 슛이 어떤 의미를, 네, 될지 4쿼터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락 선수의 깔끔한 3점으로 이제 큰아이가 9점 차 추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클럽 최강전이 열리고 있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이제 3쿼터까지 3포인트가 9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쿼터 7분여 만을 양팀 선수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큰아이에서는 23번 백상락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김경수 선수도 외곽슛으로 큰아이의 추격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김경수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안승근 그리고 백상락 선수가 뒤에서 뭐 보조를 해줬는데 3, 4쿼터 지금 이제 4쿼터 마지막인데 9점 차면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백상나 선수가 3점 슛을 넣었었기 때문에, 네, 추격의 발판을 4쿼터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점 슛 들어가지 않았다면 12점 차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점수 차였었거든요.
이제 9점 차 한자리 숫자로 좁혀인데 성공한 큰아이 선수들입니다. 4쿼터는 큰아이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이쯤에 김경수가 백상락에게 백상락 드립을 치고 있는데요. 1대1 시도 이후에 외곽 빼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3포인트. 아 지금도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공격들과는 조금 다르게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던 그런 공격을 보여줬던 큰아이예요. 예, 지금 이제 큰아이 선수 석공을 전개하는데 김경수 선수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레이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좀 흘릴 법했는데 김경수 선수가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김경수 선수가 확실히 속공에 이은 두 점까지 계속해서 큰아이의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김경수 선수예요. 김경수 선수 속공에서는 뭐 3포인트가 아무리 높이가 있더라도 김경수 선수가 골 밑에 있는 사람 보지 않고 그렇지 과감하게 자기가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두 명을 달고 달리는 상황에서 그대로 레이업까지 김경수 선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큰아이의 압박에 또 3포인트가 실수를 저질렀고요. 큰아이가 공격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선수 앞에 두고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큰아이 정면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웃 오브 바운드. 아, 백승나 선수 끝까지 자기가 볼 떨어질지 점을 알고 끝까지 쫓아갔지만 네. 예, 스피드가 역부족입니다. 아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4쿼터 들어서 큰아이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격도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임이 큰아이가 전반적으로 4쿼터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시간들보다는 많이 움직여주면서 활발한 공격과 수비를 보이고 있는 큰아이입니다. 주심의 히슬 4쿼터 5분여 남은 상황입니다. 인바운드 패스 3포인트의 공격이고요. 외곽 쪽에서 확실히 큰아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주면서 3포인트도 쉽게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블락샷 성공했습니다. 큰아이가 리바운드 따내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동료 선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비도 잘 되고 지금 공격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샷클락 10초 남은 상황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격할 때 선수들 5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움직여주면서 또 패스 플레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큰아이예요. 예, 이때까지 1쿼터부터 3쿼터는 좀 이제 드리블에 공격을 많이 했다면 네. 후반전에 지금 4쿼터에 수비 그리고 이제 공격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5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잘해주고 있어요. 1구 성공하면서 안승근이 한 점 추가합니다. 점수차는 어느새 6점 차까지 좁혀졌네요. 지금 큰아이가 수비력이 우선 잘 되다 보니까 네. 공격도 유기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또 2구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차는 5점 차. 4쿼터 4분 30여 초 남은 상황. 3포인트의 공격 이어집니다. 예, 자유투할 때 최성호 선수와 박세희 선수가 교체를 했고요. 네. 박세희 선수가 이상주 선수와 잘 맞기 때문에 예, 남은 시간 4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선수가 3포인트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외곽적으로 패스 아웃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원철이한테 스크린을 잘해줬는데 큰아웃이 큰아이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네요. 예, 지금 박세일 선수가 끝까지 가서 블락킹을 해봤지만 네. 예, 블락킹을 못하고 파울이 지적이 됐고 이렇게 되면 지금 2점 차까지 따라갈 수 있는 큰아이인데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4쿼터에 그렇다 할 지금 공격을 못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3포인트는 4쿼터 와서 조금 큰아이의 적극적인 수비에 당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원철이 선수한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원철이 선수가 슈터란 말이죠. 네. 예, 슈터인데 지금 뭐 앞으로 남은 4분 동안에 한 두세 개 정도 해준다면은 3포인트에 앞서갈 테고 큰아이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디펜스 그리고 속공을 민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좋은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수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2구 들어갔습니다. 오늘 거의 완벽한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수 선수네요. 예, 김경수 선수는 지금 컨디션이 거의 뭐 100% 이상이고 네.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는 따라서 오늘 경기의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석점차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앞쪽에 선수 달고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만 다시 반대쪽으로 스핀무브 동작 이후에 하지만 바이올레이션. 지금 이제 스텝을 밟으면서 피벗발이 끌렸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아 지금도 3포인트 계속해서 4쿼터에 공격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안 풀릴 때는 타임아웃을 한다든지 그렇죠. 패턴 플레이를 네.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이의 공격 미들레인지 슛 김경수가 김경수가 만들어냅니다. 예, 지금 뭐 4쿼터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죠. 김경수의 쿼터를 만들고 있어요. 어느새 한 점까지 쫓아가는 크나입니다. 여기서 3포인트 한 골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불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한 5분여 동안 점수가 없는 것 같은 3포인트거든요. 그만큼 또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고 있는 크나이 선수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3포인트가 조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박세일 선수가 공격 제한 시간을 보고 나서 던진 거기 때문에 네. 예, 공격 제한 시간에 뭐 샷클락 걸리는 것보단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던지는 게 나았고 어찌됐건 지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4쿼터의 공격이 이렇다하게 움직임이 전반전하고 3쿼터랑 다른 결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경수 선수의 미들레인지 뱅크샷이었고요. 이 답답한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3포인트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3포인트 선수들에게 좀 필요한 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제 크나이 선수들이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네. 혼자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스크린의 플레이 그리고 코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좁게 쓰고 또 이제 공을 너무 오래 만지다 보니까 찬스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 네. 1대1 해야 될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해주고 네. 패턴 플레이 하나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득점을 만들었었던 3포인트였는데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나이의 공격 최혜성이 공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심의 히슬 확실히 최혜성 선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기본기나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드리블이나 기본기는 예, 괜찮을 거예요. 왼쪽에서 파고듭니다. 베이스라인 쪽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김경수 선수가 자기의 신체 능력 빠른 공격을 이어지면서 리버스 슛까지 연결이 됐는데 너무 링에서 멀리 갔었나요? 지금 느링하면 보시지만 너무 링에서 멀리 갔거든요. 거의 뭐 뒤쪽으로 던지다시피 레이업이었지만 네. 네, 파울을 안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파울을 범해서 지금 동점으로 예 34대 34입니다. 2분 30초 김정수의 두 번째 자유투까지 올라가면서 경기는 크나이가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드디어 역전에 성공하는 크나이. 지금 크나이의 발이 지금 뜨거워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걸 잠재워야 될 3포인트인데 강원도 홈에서 하는데 과연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 지속되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남았고요. 외곽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있는 3포인트. 이때 주심의 히슬 예, 백상나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네. 확실히 크나이가 4쿼터의 수비력은 이때까지 3쿼터에 비해 전혀 전반전이나 후반전이나 너무 180 털립니다. 조금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줬었던 3포인트의 벤치였고요. 사이드아웃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서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3포인트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서 1대1 해주고 있는데요. 크로스오버 동작 이후에 스크린 받고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정면에서 아 지금은 다소 아쉬운 실수가 나왔어요. 네, 박세일과 이상균 이상준과 최성호는 잘 맞는데 박세일과 최성호는 뭔가 지금 잘 안 맞아요. 3쿼터 2쿼터의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콤비 플레이가 4쿼터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3포인트입니다. 크나이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에서 나온 골 공격 리바운드 김경수가 다시 한번 따냅니다. 확실히 김경수가 빠르죠.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크나이 예, 크나이 선수들 지금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넣지 못하면 오늘 3포인트 어렵습니다. 제가 크나이 선수들이 왜 신장이 작은데도 크나이인지 조금 의아했었는데
왜 팀명이 크나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농구의 힘을 보여주는 크나이 팀 정말 지금 잘해주고 있고, 3포인트는 지금 4쿼터에 그렇다 할 공격을 못해주면서 정말 지금 크나이한테 수비적으로 적극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딪히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4점에서 계속해서 묶여있는 3포인트거든요 어떤 공격으로 이루어 나갈지. 정면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다시 외곽으로 스크린 이후에 이때 주심의 히슬, 수비자 파울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예, 56번 최지훈 선수가 파울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박철원 선수죠? 네. 예, 박철원 선수 자유투를 던지게 됐는데 박철원 선수가 1대1 능력에서는 자신이 있어요.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반칙으로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자유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 1부 성공. 이제 뭐 들어가게 되면 1점차 승부고 1분 5초, 1분 6초 때인데 여기서 이제 골 결정력과 자유투 싸움입니다. 확실히 그 3쿼터 마지막에 백상락 선수의 3점 슛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경기에, 아직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요, 그대로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크나이 넉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크나이입니다. 그렇게 치면 3쿼터에 지금 3점이 안 들어갔다면 지금 3포인트가 이기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때의 3점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크나이인데요. 안쪽으로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3포인트 안쪽에서 몸싸움을 이겨냅니다. 확실히 이상준과 최성호, 박서희가 이상준은 맞는데 어찌됐건 지금 경기력을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크나이도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2점 차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시면 베이스라인 파고 들면서 몸을 비틀면서 성공하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이후에 바로 올라갔었던 3포인트입니다. 지금 4쿼터 남은 시간은 35초. 양팀 선수들 2점 차기 때문에 경기 승패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구 이제 골 하나하나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네. 이제 프리드로가 만약에 들어갔을 시에는 이제 두 개 다 들어가면은 경기 운영하는데 3포인트가 어려워지는데, 네. 한 개 들어갈 때, 두 개 들어갈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양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경기 막판 선수들이 파울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 이제 파울을 쓸데없는 파울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투샷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아무래도 더 써야겠죠. 3쿼터에 3점 슛으로 마무리했었던 백상락이 1구 놓쳤고요.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때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크나이. 지금 석점 차인데 저희가 3쿼터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뭐 3점 슛이 있기 전까지는 12점 차였거든요. 12점 차에서 이제 백상락, 네. 선수가 3점을 넣으면서 9점 차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동점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34초 남은 거를 빨리 공격을 하고 한 번 더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은 3점 슛을 느긋하게 보면서 수비를 할 건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기 막판까지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2016 대통령배 농구 스포츠 클럽 리그 최강전입니다. 예,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현재 유리한 거는 큰아이가 확실히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3점 슛을 성공이 되면은 24초를 다 쓰더라도 10초라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네. 큰아이는 잡고만 있더라도 연장전을 갈 수 있고, 네. 성공이 됐을 시에는 또 이제 타임아웃을 3포인트에 부를 거고요. 과연 이 양 팀의 경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슛이 좋은, 제가 봤을 때는 원철이 선수를 이용하든지, 네. 아니면 박철원 선수한테 1대1을 시킬 것 같아요. 3포인트의 공격 파고드는 상황에서 주심의 히슬입니다. 예, 제 생각대로, 네. 예, 박철원 선수가 처리를 했는데 우선 이제 박철원 선수가 이제 원철이 선수의 반대를 볼 상황인데 너무 그쪽에 수비에 치중한 나머지, 예, 박철원 선수가 파울을 잘 얻어냈습니다. 과연 이 중요한 자유투 박철원 선수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 리바운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박철흥 선수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일 텐데요. 지금 이 자유투는 뭐 실력보다는 담력이 좋아야 돼요. 2구는 들어갔습니다. 이때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 3포인트.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네요. 예, 이제 뭐 남은 경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2점 차 29초면은 뭐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공격이 있는데 그러면 5초가 남는단 말이에요. 네.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펜스의 스틸을 노리면서 안데스시 파울로 갈 거냐 네. 아니면 5초에 공격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3쿼터까지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던 큰아이가 4쿼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 2, 3쿼터까지는 3포인트의 공격과 전반전 공격 그리고 3쿼터까지 정말 좋은 경기를 해줬어요. 네. 하지만 큰아이가 4쿼터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이때까지 아껴놓은 힘을 4쿼터에 다 몰아치면서 역전을 댄 순간인데 과연 29초 경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아이의 공격 이제 공격 제한 시간 24초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27번에 김경수가 잡았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수비하죠. 김경수가 외곽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드리블 능력 좋은데요. 예, 지금은 3포인트 공격이 맞고요. 아, 김경수 선수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드리블보다는 패스 게임을 해야 그렇죠. 어찌됐건 뺏길 확률이라든지 선수들을 코트 활용을 넓게 하면 환볼이 날 일이 없는데 지금 네. 환볼이 되면서 터치아웃으로 예, 3포인트 공격입니다. 이제까지 큰아이의 공격을 이끌었던 김경수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팀 다 팀파울에 18초면 네. 3포인트를 과연 여기서 빠르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 3점 슛을 노릴 것인지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3점 슛을 맞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예, 3포인트 같은 경우는 18초에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끝낼 텐데 연장을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초 4쿼터 18초 남은 상황에서 3포인트의 공격이 이어지겠고요.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서 양팀 선수들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약간 비장한 눈빛들의 양팀 선수들이죠. 예,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박철우 선수가 1대1 하면서 원철이 선수를 아마 봐줄 거예요. 그렇죠, 박철웅입니다. 과연 박철웅이 어떻게 피니쉬를 할지 주심의 휘슬. 아까 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당한다는 게 큰아이 선수는 좀 네. 아쉽네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박철웅 선수가 오른쪽에서 파고드는 상황이었는데 큰아이가 반칙으로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신발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항상 중요할 때 신발끈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고 오히려 이게 생각이 깊어지거나 많아지면은 더 안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구 첫 번째 자유투 실패했던 박철웅인데요. 또다시 1구 실패하는 박철웅입니다. 이게 왜냐면 자유투는 실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시에는 네. 담력이에요. 담력. 담력이기 때문에 지금 38대 40이거든요. 네. 여기서 1구를 예, 맞췄거든요. 이상준! 이상준! 아, 큰아이 3포인트! 이거 큰 실수한 거죠. 박스아웃만 했었어도 경기를 그냥 잡아가는 건데 지금 박찬우 선수가 일부러 놓칠 걸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상준한테 뺏긴다는 거는 이거 경기 운영을 정말 이거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플레이입니다. 아, 지금은 큰아이 선수들이 박스아웃을 제대로 못 해줬고 밑에서 기다리던 3포인트 선수가 리바운드에 이은 팔로우 슛까지 아,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4쿼터 경기 막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11초도 여기서 연장을 갈 수도 있는데 또 방심하면 네. 여기서 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아, 과연 이 11초를 양팀 선수들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파울이라든지 네. 또 쓸데없는 어필을 하다가 파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 부침이 없으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3포인트와 큰아이입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장전은 3분이고요. 그리고 타임아웃은 40초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최강전입니다. 선수들은 뭐 연장전 가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더 하고 싶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빨리 끝내길 바랄 거예요. 과연 이 11초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공격권은 큰아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지금은 자기 마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쪽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올라갔지만 여기서 주심의 휘슬. 5.5초 남은데 그리고 안승근 선수가 자유투 백보드 슛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안승근 선수가 이 자유투를 어떻게 처리할지. 안승근 선수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넣을 거라고 봅니다. 신발끈을 묶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담력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19 들어갔습니다. 경기의 향방은 갈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큰아이 벤치, 3포인트 벤치 생각이 많아집니다. 5초면은 충분히 한 골을 넣고 던질 수도 있어요. 과연? 자, 이제 29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리바운드 따내는 김경수입니다. 야, 이렇게 경기를 끝나네. 이상진 선수가 박스아웃에서 넣는데 여기서 큰아이가 리바운드 잡을 줄이야. 정말 예측을 못했고 한 번이라도 3포인트 던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아이가 40일 때 40으로 마지막에 리바운드 하면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경남 창원 큰아이 대 강원 원주 3포인트. 강원도에서 벌어졌던 매치업은 경남이 승리로 가져갑니다. 결승전에서는 큰아이가 진출을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20대부 결승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면에서 스크린 무브 이후에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성공률이 조금 어조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1쿼터이고 또 이제 코트에 대한 이제 적응력이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에이패스 스크린도 마치 지금도 박세일과 이상준, 이상준과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3포인트도 외곽으로 내주고 석점 들어갑니다. 예, 역시 대응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팁인 바로 두 점 올려놓는 3포인트. 예, 16번의 김용희 선수죠. 예, 석공 시에 이렇게 띄워주면 좋은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미들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크라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야투 성공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3포인트 뒤쪽으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예, 2점 성공. 66번 최성호 선수가 예, 앞서고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2쿼터 막판에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2쿼터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말씀하는 와중에 박준 선수 첫 번째 경기 3쿼터 시작됐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으로 시작됐고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2점 올려놓는 3포인트. 예, 최성호 선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이어서 2점 올려놓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3쿼터 선수들의 이런 패스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이어서 2점 올려놓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3쿼터의 적득점이 양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곽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드리블 한 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곽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속임 동작 이후에 미들레인지 슛 들어갔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45초가 남아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철원 선수가 좀 전에 가로채기 이후에 연속 득점. 크나이 선수 속공을 전개하는데 김경수 선수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레이어 들어갔습니다. 크나이의 공격 미들레인지 슛 김경수가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뭐 4쿼터에 왼쪽에서 파고듭니다. 베이스라인 쪽 리버스 레이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르죠.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어 성공합니다. 크나이 그날에서 그렇게 경기에 아직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요. 그대로 레이어 들어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공격 정면에서